안녕하세요, 배현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혼자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좀 많이 떨립니다. 제 생일 때 원래 보통 다 혼자 라이브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못했어가지고 이렇게 혼자 보트가 보고 싶어서 라이브를 했습니다. 헐 현준아. 예스. 우와. 근데 저 너무 떨리는데 어떡하죠? 한 5분 뒤에 다시 올까요? 너무 떨려.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왜 튀어나왔어? 아 맞다, 저희 그 오늘 준석이랑 제가 처음으로 커버한 랩이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 이제 그림 만화들 있잖아요. 놀랐겠지만 사실 다 저희가 그린 겁니다. 네. 그 한 컷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렸는데, 이제 저희가 다 스토리까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다섯 명의 우리 멤버들이 괴물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멤버들이 이제 구하러 저와 준석이가 가는 내용인데, 그거를 한번 열심히 그려봤어요. 막 원래 크레파스 같은 거 막 어릴 때 쓰고 안 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것도 이제 문구점에서 사가지고 직접 이렇게 다 꾸미고 그랬다고요. 그 멤버들을 돼지로 그린 이유는 준석이의 의견이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약간 그냥 귀엽잖아요. 돼지가 귀엽기 때문에 얘가 그렸습니다. 아 근데 다른 멤버들 참 대단하다. 혼자서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저 좀 너무 떨려요 아직도. 쿠키. 아 노래 괜찮았나요? 근데 저희가 어떤 걸 할까 하다가, 뭔가 보트와 저희가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프렌즈를 저희가 한번 커버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약간 노래보다는 랩이 하고 싶어서 노래는 준석이가 부르고 그 뒤에 랩을 했는데, 아, 떨리네. 현준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어허. 그리고요. 오! 네. 어! 밥이요, 밥! 밥 저 먹었죠, 밥. 네. 밥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뭐 먹었냐면요. 그, 맞춰보세요.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힌트를 주자면, 보통 많은 분들이 약간 야식으로 많이 먹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답이. 네. 나왔다. 피자. 피자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로그아웃이 돼버렸네요. 네, 그러면은 저는 프리스타일로 해보도록 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새로운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다시 해보겠는데, 네, 피자랑 제 치킨을 먹었어요. 그 피자랑 치킨 같이 파는 그런 가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먹었는데, 준석이가 딱 메뉴를 골라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피자는 고구마 피자랑 감자 피자, 아 포테이토 피자, 감자 피자 그렇게 먹었고요. 치킨은 3개 먹었는데, 양파 피자, 아 양파 치킨, 오리지널 치킨, 좀 매운 치킨 이렇게 3개 먹었어요. 아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진짜 맛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피자 이게 꼬다리가 진짜 맛있거든요. 저는 사실 피자 앞에보다는 그 꼬다리에 본게더 맛있어요. 앞에는 너무 이게 뭐가 많아가지고 막 흘리고 해서 제가 흘리는 음식을 진짜 싫어하는데 그게 좀 입에 묻고 해서 짜증날 때가 좀 많은데 이게 맨 마지막 꼬다리는 딱 이렇게 찍어 먹기 좋아가지고 완벽합니다. 진짜 그래서 항상 뭐 음식 시킬 때도 전 항상 치우기 편한 거 그렇게 시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뭘 먹든 상관이 없는데 그 치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준미가 같이 막뭐밥 먹자고 할 때도 준미도 막그 정말 그런 게 아하. 호호호. 자, 그 점액추. 점액추는 안 했죠?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점액추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메뉴가 떠오르는데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야 되니까.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저녁 먹은 분들은 우리 야식은 좀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먹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닭발 아침에 먹어도 맛있거든요. 편하게 라이브 편하게 라이브 하라고요? 저 엄청 편해요 지금. 진짜 제일 편한데 지금. 와 근데 진짜 떨린다. 와 이거 어떻게 했지? 했는데 약간 제가 예전에 승환이랑 둘이 라이브 할 때는 이렇게 안 떨렸거든요. 근데 진짜 혼자 하려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요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네네네.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요즘은 제가 랩도 많이 듣는데, 좀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옛날 노래도 막 추천하고 했었는데, 좀 예전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특히 그 이문세 선배님의, 대선배님의 그 옛사랑이라는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랑이 지나가면. 그게 또 아이유 선배님이 리메이크한 버전도 있는데 둘다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둘다 진짜 잘 듣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햄미,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요. 여기 보세요. 제가 자, 이제 준비가 왔는데요.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네. 너무 못하네. 뭘 못해요? 와, 난 진짜 너무 뭐야? 떨려가지고. 저는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떨릴 줄은 몰랐어. 왜 이렇게 떨어? 저요? 다그 떨리는 척이죠. 거짓말이지만 갑자기 저는 행복합니다. 갑자기 이러고 있고. 아, 그리고 옆에서 네. 계속 의자 움직였는데 봤어요? 아니, 못 봤어요. 계속 막 일부러 귀신 온 것처럼 의자 막 이렇게 앉아서 아, 움직였는데. 진짜? 한 번도. 근데 막 아신 분들이 계셨어. 아, 진짜요? 와, 약간 센스 대박. 원래 그런 말안 하잖아요. 센스 짱. 제가 이래서 현준이를 좋아합니다. 순수한 매력 있죠. 있는 그대로 표현하듯. 감사합니다. 뭐 하고 있었는데? 저요? 점액추를 한 시간 동안 했고요. 닭발 추천하셨는데 닭발 좋아하세요? 닭발 좋아합니다. 저는 닭발 못 먹어. 아 맞다. 그때
닭발도 아닌데 막 먹고 닭발 소스 맛난 거. 아 진짜 뭔가 닭발 그 향이 좀 별로인 것 같아. 닭발 향? 그거 그냥 양념 향인데? 그냥 조금 불 향. 마음에 안 들어. 딱 먹었을 때 그 오돌오돌 시키는 그 느낌 있잖아. 아 그게 진짜 맛있는 거. 네 별로. 별로. 못 먹겠어. 근데 진짜 닭발 못 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저희 맵지 순서 알려달래요. 영규가 제일 못 먹고요. 아 그런가? 영규 진짜 못 먹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나건이도 진짜 못 먹고. 나건이도 먹지. 일단 가장 잘 먹는 건 수만이. 아 그럼. 항상 뭘 시켜 먹든 맵기 단계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 제일 약간 혼자서 계속 다들 뭐 보통 맛 시키자면 혼자서 한 1, 2단 높은 거 시키고 그러더라고. 맞아 맞아. 되게 대단해요. 그렇게 어떻게 매운 걸 그렇게 잘 먹지? 매운 거? 근데 나도 잘 먹어. 거짓말. 약간 매운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잘 먹는 것 같아. 축하합니다. 그리고 마라탕 몇 단계 먹는지 궁금하네요. 마라탕이요? 근데 마라탕은 안 매운 게 맛있는 것 같아. 그치. 그때 저랑 마라탕 둘이 시켜 먹은 적 있었는데 제가 그 아예 백탕 뭐라고 그러지? 하얀색 소스, 하얀색 국물로 오게 시킨 거예요, 제가. 마라탕인데 마라가 없었어. 탕이 아니야, 탕. 그래가지고 그냥 제일 내가 제일 안 매운 걸로 시켰는데 그렇게 돼 버려가지고 그때 되게 혼났어. 오늘 그리고 제가 또 뭔가 준비했잖아요. 준비요? 또 현준이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있으면 또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할 게 없으면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뭔가를 준비해왔습니다. 어, 그쵸, 했죠. 해볼까요? 짠. 저희가 MBTI가 요즘 MBTI 완전 유행이잖아요. 히트 히트. 뭐 어떡하라고. 2023년도 최고 히트 MBTI T. 그렇대요. 배웠거든요. 그렇대요. T. 아무튼 저희 둘이 T. 저 뭐죠? ESTJ. ESTJ. INTP. 그렇죠. 저희 INTP. 둘이 T밖에 안 똑같아요.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질문을 준비했는데. S와 N을 나눌 수 있는 질문이랑 F와 T를 나눌 수 있는 질문을 가져왔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저희가 비슷하게 고를 수 있지만 이거는 다르게 고르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소풍 전날 자기 전에 드는 생각은? 아 이거는 먼저 얘기해. 나? 일단 아까 소풍 날 항상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엄마가 어떤 도시락을 쌌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 진짜? 모르니까. 그리고 솔직히 저는 약간 어디 가는지도 잘 몰랐던 거예요, 소풍 전날까지. 그건 좀 문제. 소풍 어디로 갈까 그런 것도 많이 생각했고 또 날씨! 날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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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래서 소풍 날 날씨 굉장히 신경 많이 썼어요. 아 저는 전날에 자기 전에 드는 생각은 그거 하나밖에 없네. 내일 가서 뭐 할까? 야, 뭐 하고 노는지. 아, 만약에 수영장을 간다. 아니면은 아 소풍 가는 거야? 아, 수영장을 소풍 갈 수도 있지. 아, 저 소풍을 간다. 그렇게 치면은 거기 가서 뭐 하는지, 뭐 하고 노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뭐 하고 노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냥 마냥 소풍을 어디로 뭐 서울숲이라든가 이런 뭔가 좀 그런 공원 같은 데로 간다. 하면은 가서 친구들이랑 뭐 하고 놀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거 그럼 S랑 N 차이가 뭐예요? 현실적인 생각과 되게 그 좀 뭐라 그러냐. 근데 우리 비슷했잖아. 뭔가 엥? 다음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 모기가 오. 같이 살자고 한다. 오 안 된다 해야죠. 아 안 된다 할 거예요? 아니 왜 같이 살아?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치. 저는 같이 산 다음에 죽인다. 불사 절대 죽지 않는데? 아니 그러네. 바보인가? 아니면은 절대 죽지 않으면은 얘가 또 어디 이제 사회에 나가면 되게 문제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차라리 아! 가둬놓는 거지. 그치. 그 이 뭐라 그러냐 통 같은 페트병 같은 거에다가 가둬놓고 그치 그치 못 나오게. 그러면은 이제 영웅이 되는 거죠. 지구를 구한? 응. 모스키토 히어로.
거기까지는 안 주네. 다음. 저 사실 저게 너무 하고 싶어요. TFT 그쵸. 이건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정수리에 해바라기가 폈다. 오호. 오호.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물어본 거잖아. 그쵸.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게 만든다. 그렇네. 근데 나는 딱 생각든 게 하나가 있어. 뭐? 바로 병원에 간다. 그러면 안 돼. 그럼 이제 너 아, 실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게 일단 해바라기가 폈다는 거는 여기서 계속 자라는 거잖아. 그치. 물 주고 햇빛 바꾸면 계속 자라니까 설마 그 키운다 이런 건 아니지. 해바라기 씨 팔잖아요. 사업을 한 거야. 왜? 그러면 이게 되게 좋을걸요? 그걸 사업을 하신다고. 그쵸 그쵸. 이거 해바라기 씨 뭐 3kg 주세요 하면 아 네? 하고 이거 바로 털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왜. 여기서 뭐 하나만 뚝 자라는데 거기 3kg를 튼다고. 아니 크게 키우는 거죠 뭐. 아 얼마라고 씨 또 심고요. 본인 머리보다 이따만큼 키울 거야. 그러면은 뭐 장사도 잘 되겠죠. 와 대단한 생각이다. 야, 여기서 딱 차이가 나네. 뭐라고? N? 저 INTP. N. N이면 N이 더 그거죠. 좀 말도 안 되는 상상하는 거. 아 근데 말이 돼요. 아 근데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해요. 아 그렇긴 한데 어떻게 여기서 더 잘하고 3kg짜리를 드냐고요 씨앗을. 아 근데 진짜 머리 감을 때 불편하고. 그니까 말하고 씨. 아니 좀 네 저는 이런 거에 공감을 못 하겠어요. 그것도 있잖아.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바퀴벌레요? 만약에요 라고니가 바퀴벌레로 변했다. 네. 그럼 어때요? 저는 바로 그 벌레 잡는 업체 있잖아요. 전화해서 오늘 안에 무조건 잡아주세요. 아, 이건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네. 그치. 진짜. 전 벌레를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그쵸. 진짜 무서워요. 진짜 만약에 가다가 벌레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러면 저희 모두를 진짜 심장마비 올 정도로 놀래켜. 진짜 무서워. 진짜 오히려 더 얘가 더 무서워요. 벌레 나오는 순간. 그래서 저도 막 벌레를 무서워하고 벌레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얘 덕분에 제가 잡을 수 있게 됐어. 그렇죠. 다음 TF. 야 이거는 근데 좀 그렇다. 뭔데? 이거는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라고 차에 섰어. 그래서 진짜 전화 왔어? 전화 와가지고 야 나 차 서고라는데 어쩌거냐. 아 진짜? 헐 대박. 진짜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이제 뭔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끝. 뭐라 하지 않나? 어떻게 하면은 뭐 어떻게 할게. 아 진짜 잘해봐라. 진짜 응원할게. 와 진짜 너무한다. 이거는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반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먼저죠. 차선을 하는데 어떻게 해. 다친 데는 없어. 다친 데는 없어? 없으니까 전화했겠죠. 에이 그래도 근데 약간 그래도 소리에서 들리잖아. 근데 몸은 괜찮아 뭐. 현준아 살려줘. 그러면 이제 아 약간 야, 그러면 이제 나도 걱정. 야 라고나 너 어떻게 해. 그러면은 전화를 안 하겠지 애초에. 그래 그러면은 나 걱정을 하는데. 아 그냥 차 사고 났으면 이제 가벼운 접촉 사고. 그래도 이거는 왜냐 어쨌든 그래도 차 사고 났다니까. 어쨌든 물리적인 피해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몸에 그러면은 어쨌든 몸이 어쨌든 다쳤을 거니까 물어봐주는 게 예의죠. 아 그런가요? 전혀 이해 못하는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의니까. 아 그래서 항상 뭔가 전화했을 때 어떻게가 나오는 거구나. 약간 그냥 내 반응인 것 같아. 뭐 전화해서 현주야 나 이렇게 얘기했어. 어떻게?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보면은 저 진짜 F인지 T인지 모르겠어. 약간 중간인가 봐. 그런가 봐. 진짜 모르겠어. 다음. 우울해서 머리 했는데 어때? 어? 뭐라 할까? 어떤 색으로? 와. 왜 아니야? 뭔 색? 탈색 했어? 뭐 하지 않나? 여러분 그렇대요. 그럼 정답이 뭔데?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죠. 정답은 그냥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F가 T가 나뉘는 거죠. 이래서 진짜 진짜 T구나 너. 근데 완전. 이것도 근데 진짜 처음에 저 나오면 아 진짜? 이거부터 나올 것 같긴 해. 아 무슨 그냥 무슨 색으로 이러겠네. 뭐 어떤 거? 궁금하니까. 나는 이게 뭔데 저 우울했대 나. 아 앞에 왜, 있는 게 왜 우울했어? 그치 왜 우울했어? 아 앞에 있는 거를 그럼 먼저 이제 그죠. 아 이걸 우울하다는 걸 먼저 말했으니까 왜 우울했는지 일단 먼저 물어보고. 그치. 근데 나는 약간 그건 것 같아. 두 개의 생각이 동시에 들어. 방금 너처럼 나 왜 우울했을까와 그리고 무슨 색으로 했을까가 동시에 드는데 뭔가 좀 서먹서먹한 느낌이다. 관계가. 그러면은 왜 무슨 머리 했어를 먼저 얘기할 것 같아. 서먹서먹하면 이 좀 걱정이 안 되나요? 아니 걱정은 되는데 되게 뭔가 내가 말하기 껄끄러운 느낌? 아, 쑥스러운 아, 약간 쑥스러워. 엄마랑 전화할 때 엄마한테 사랑해를 못하는 그런 느낌이야. 아, 엄마랑 그런 게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야 엄마랑 그게 네. 공감 못해요? 엄마랑 전화하면 진짜 저는 부모님한테 너무 잘해주고 싶고 엄마한테 아, 너무 잘해주고 싶다. 그치 그치? 그쵸. 우리도 얘기했거든요 며칠 전에. 너무 이거 진짜 저희가 막 애들한테 너는 진짜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 우리 진짜 부모님밖에 없다. 가족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딱 그때 둘 다 동시에 공감했던 게 어머니랑 전화하면서 전화할 때 엄마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되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 어렵죠. 그래도 저희 예, 사랑합니다. 해요. 네. 엄마 사랑합니다. 네 진짜 안돼요. 근데 우리 맨날 전화하잖아요. 그쵸 엄마. 저희 둘이 제일 매일 전화해요. 매일 전화합니다. 자, 매일까지 아니더라도 자주 하려고는 하는데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내세요. 오 감동적인데요. 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왜 아는 척해? 어 이건 좀 뭐야. 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왜 아는 척해? 미안. 어 미안. 어 미안. 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왜 아는 척해? 나도 미안이랄 것 같아. 근데 뭔가 제가 모르면 모른다 해가지고 사실. 그쵸. 네. 되게 할 말이 없게 만드는 편인 거 알아? 아 그래? 뭔가 하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되게 뭔가 말 쪽으로 갈등이 일어났어.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했어. 미안. 이러고 내가 할 말이 사라져.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 아무튼 결론은 당신은 진짜 티군요. 근데 원래 제가 F였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바뀌었어. 점점 이게 T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언제부터 바뀌었어? 그... 몰라. 그냥 어느 순간? 연습생 때는 F였어요. 아 진짜? 근데 점점 T로 바뀌었어. 연습생 때 F였어? 응. 아닌데? 진짜? 너 근데 그때도 어떻게 되게 맛있었어. 그러면은 그건가 보다. 검사가 잘못된가 보다. 아, 그 맞아. MBTI를 제대로 검사하려면은 뭐 다르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그 무료로 해주는 것도 정확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완전 정확하게 나오게 하려면은 뭐 다른 그런 검사하는 데가 따로 있나 봐. 아 진짜? 검사 용지 같은 게 있다고. 그걸로 해야지 진짜 내 MBTI가 그렇구만. 아 회사 다니기 전에는 F였는데 다니고 나서 T로 바뀌었대. 아 우와 대박. 와 이런 반응도 아 예. 어 진짜요? 한번 이렇게 해볼래? 너 완전 F처럼 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이브 끝날 때까지 끝나기 직전까지 완전 그냥 너의 그 반응이 딱 떠오르는 반응 말고 딱히 생각 들었을 때 F로 한번 말을 내가 바꿔서. 생각하는 F의 모습 F의 모습으로 바꿔서 오케이. 한번 해. 그럼 승환이처럼 하면 되는 거네. 그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승환이 먼저 그랬는데 맨날 배고파. 아 그리고 요즘에 오준석이 나 그렇게 따라해가지고 준석이 어떤 뭘 따라하는 거야? 오늘도 뭐 트위터에 뭐 이런 거 올린 거야. 그냥 막 이렇게 한다고. 넌 어떻게 생각해?
아, 그걸 따라한 걸 찍어서 올렸어? 뭐 이렇게 에어팟 맥스 쓰고 진짜? 이렇게 뭐야 모자 쓴 다음에 아, 뭔 사진이야 여기다 따라해 아 진짜 널 좋아하니까 그렇지 뭐 아 진짜?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을까? F처럼 됐어 아, 널 좋아해서 그래 확실하진 않은데 널 좋아해서 그럴걸? 그거 그냥 톤만 바뀐 거잖아 똑같은 대사에서 아 그런가? 근데 제가 진짜 내가 진짜 막 계속 일어나 근데 나 이건 좀 습관인 것 같아 나도 나는 계속 일어나 아 그래서 너 애교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계속 있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네 그리고 라버니가 저보고 장난감 피규어래요 왜? 손을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가 아 이래가지고 약간 아 여기 라버니 있었어야 되는데 라버니가 계속 나 따라해 라버니가 요즘에 현준이가 팬싸에서 하는 팬싸 하는 모습을 막 따라한단 말이에요. 너무 웃기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랑 영규랑 진짜 한 배꼽 잡고 너무 웃었었는데. 근데 라버니가 그 행동한 게 진짜 내 그거라면 진짜 바보 같은 거야. 내가 라버니 보고 야 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내는 거야 했더니 날 따라한 거야. 어떻게 했지 막 뭔가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어 그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다니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손을 하긴 해 근데 내가 이러고 막 다니지 않잖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현준아 뭐 해줘 하면은 이제 맞아 맞아 이렇게 한번 하고 아 근데 진짜 너무 똑같아 나중에 라이브에서 라곤이 데리고 와서 진짜 꼭 보여드릴게요 라곤이가 따라하는 게 진짜 네. 좀 웃겨요 첫인상 멤버들의 첫인상을 얘기해 좋아요 F식으로 얘기하세요 어 멤버들 첫인상이요? 아니 톤을 바꾸지 말고 그냥 F 형태로 그러니까 F가 됐다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승환이 말투를 따라하지 말고 아 만약 자 첫 번째 둘다 얘기합시다 준석이 준석이 준석이는 전 준석이는 처음에 좀 무서웠어 저는 반대 준석이가 아, 처음에 완전 되게 막 장난도 많이 치고 해가지고 아, 같은 팀이 아니었었는데 그때는 장난도 막 쳐주고 해서 되게 되게 밝은 아 지금도 밝은데 되게 장난기 많은 친구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나는 뭔가 처음에 딱 저희 둘이 거의 하루 차이로 들어왔잖아요 어 맞아 진짜 딱 하루 차이 딱 하루 차이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저는 준석이 처음 봤을 때 딱 뭔가 이 전체 연습생의 리더 같은 느낌이 있었단 말이지 그치 그래가지고 딱 봤을 때 와 그래도 뭔가 분위기가 있다 무섭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 맞아요. 되게 저는 막 화도 많을 줄 알았고 되게 좀 카리스마 있고 막 뭐든 다 안 돼 안 돼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장 실세가 낮은 되게 뭔가 좀 반대였어요, 되게. 어, 대박. 그리고 승환이, 승환이 좀 웃겨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아 진짜로? 제가 승환이가 맨 처음 왔을 때 저희가 장난치려고 일부러 처음 오면 무조건 다 춤을 춰야 된다고. 아, 그래서 아, 승환이가 저희 다 있는데 앞에서 춤 췄단 말이에요. 영웅 췄었나 그때? 어, 그때 영웅 췄었는데. 그때 내가 보고 난 그때 춤을 배운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였어 막 이거 하고 막 안무는 진짜 그냥 기본기 하고 했을 때여가지고 춤을 잘 볼 줄 모르는데 그때 보고 약간 나랑 비슷한 거 같아 어, 진짜 진짜로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춤을 이제 계속 하잖아요 이제 좀 춤에 대해 알아가면서 와 승환이 되게 잘하는구나 근데 좀 바뀌었어 야 승환이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승환이 잘하잖아요 그쵸 나는 승환이랑 저는 완전 승환이랑 디오리진 하기 전까지 안 친했어 접점이 없었어 같은 팀이 돼본 적도 없고 그리고 같이 뭔가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어 그럴 수 그리고 그때는 승환이가 매일 오던 시기가 아니었었으니까 그래서 승환이랑 막 많이 친하지 않았는데 디오리진 하고 그때 두 번째, 셀라이드 할 때 많이 신을 때 아~ 그때 거의 뭐 갑자기 뭐 친밀도가 한 10이었다면 갑자기 90까지 막 확 늘었지 근데 나도 라건이랑 안 친했어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아예 한 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었어. 인사만 하고. 왜냐면 팀이 한 번도 같은 팀이 된 적이 없어가지고 BTD 전까지도. 그치. 아 그러네. BTD 하면서 이제 좀 얘기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친해졌는데 그 전까지는 접점이 없어가지고. 근데 진짜 팀이 보면은 저도 승환이랑 팀이 한 번도 안 됐고 라온이랑 한 번도 팀이 안 됐었네. 근데 저랑 현준이는 들어와서 계속 같은 팀하고 그래가지고 신기했죠. 친하진 않았어. 진짜요? 나만 친하다 생각한 거야? 근데 그쵸, 현준이랑 되게 많이 팀을 같이 했던 거 같아. 그치. 그리고 다음 친구 뭐 있나? 승환, 아 했고 비니 비니는 딱 들어왔을 때 제가 딱 비니가 먼저 들어왔었으니까. 맞아. 어땠어요? 비니 그냥 되게 조용했던 것 같아. 그리고 비니도 생각보다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나도 많이 가리고 해서 안 친했었는데 좀 성격이 비슷해서 친해졌어. 그럼 딱 비니 봤을 때 와 약간 비공자 같은 느낌. 좀 되게 잘생겼다 이런 느낌이었어. 되게 키도 엄청 크고. 그치 그때도 컸었으니까. 맞아. 멋있었어 그때 엄청 컸지. 그리고 연규가 우리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왔으니까. 연규 그치. 연규는 처음 봤을 때 그때 나 연규 영상을 미리 전에 봤었어가지고 나도 스테이 부른 거를 봤었었는데 난 심지어 연규 들어오기 전 달에 그 스테이가 내 평가곡이었어. 진짜로? 그래서 보면서 맨날 평가곡 보면서 아 이 친구 진짜 잘한다 하면서 옆에서 봤었단 말이야. 들어와가지고. 근데 너 진짜 생각보다 많은 곡을 했구나. 현준이 백현 선배님의 놀이공원도 했었어요. 맞아. 저는 원래 한번 불러주면 안 돼? 안 돼. 원래 제가 랩을 아예 안 했었단 말이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랩에 빠지게 돼서 랩만 하게 됐는데 원래는 제가 노래를 했었단 말이야. 나는 너 거기에서 멈춰있어. I know I can treat you better. 이게 딱 첫 곡이죠. 첫 곡에서 그냥 그 이후로 평가 안 본 줄 알았어. 뭔가 맞아. 아 근데 진짜 놀이공원 했다고 들었을 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한번 부르시면 안돼요. 그때 저는 랩만 합니다. 그때 진짜 그래서 그렇게 평가 봤었어? 아니 평가 안 보고 연습. 아 뭐야 안 봤어? 응. 그래서 몰랐구나. 응. 연습곡이었지. 그리고 우리 라건이? 라건이는 뭐? 라건이는 제가 캐스팅하기 전부터 캐스팅 됐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왜냐면은 라건이가 전 회사가 같은 출신이어서 그때부터 알고 있진 않았지만 그 매니저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야. 여기에 같이 다녔던 라건이란 친구가 있다. 근데 나는 그래서 외국인인 줄 알았어 처음. 이름이 나 심지어 라건도 아니고 라건으로 들었단 말이야. 라건. 아 라콘. 라콘 그래가지고 라고나 라곤이란 친구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막 전 회사에 막 친구한테 물어보고 막 그랬었는데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있다가 딱 들어와서 이제 봤는데 알고 보니까 라건이더라고. 그래서 막 이름 진짜 특이하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하필 라건이가 머리도 염색 좀 뭐였지? 갈색 머리에 이렇게 링도 이렇게 하고 있고 되게 말랐고 문신 있고 여기 문신 있고 네, 친구 없는데 원래 문신 있었어. 그래가지고 뭔가 계속 좀 무서웠던 것 같아. 중학이랑 다른 느낌. 맞아. 라건이 좀 인상이 강하긴 했지. 맞아. 지금 완전 귀여운 그런 느낌인데. 뭐 지금은 지금 난리지 않았냐. 라건이가 그래서 라건이가 나는 먼저 다가왔었어. 같은 전 회사 출신이어서 막 그 얘기하면서 먼저 와가지고 그러다가 우리 집에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나고 그 뒤로부터 거의 이제 매주 오고 라건이 오늘 라이브 못 보게 해야 돼. 왜요? 다들 라건이 이상한 연비를 많이 꺼뜨려가지고 그래서 라건이 진짜 그렇게 친해졌지. 너는? 저도 사실 근데 PTD 전부터
라곤이가 진짜 계속 이렇게 많이 말 걸었거든. 근데 내가 나중에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장난쳐도 대박. 약간 그 정도. 너가 근데 모두랑 좀 약간 그게 있지 않았어? 어, 나는 진짜 나중에 많이 걸어서 좀 약간 디오리진 하면서 많이 되게 친해진 거 같아. 맞아. 사실 그 전까지도 막 뭐 이렇게 둘이 있으면은 할 얘기도 없고 그런 느낌이라 되나? 그치. 소목소목. 그니까 친구인데 약간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제 다른 반 친구 그런 느낌. 이름만 서로 아는. 같이 보컬 방송. 같이. 같이 준비나. 소리 조금만 줄여줄 수 있나? 조금만. 하다가 이제 밥 먹으러. 밥 먹을 때 일자리 안 한다. 아니 아무튼 근데 이렇게 친해진 거 새삼 신기한 거 같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금방 친해졌대. 친해지는 건 금방이죠 뭐. 에이, 만약에 이 새로운 친구가 생겼는데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이제 그 낯가리는 시간이 긴 거지. 한번 이제 막 대화하고 하면 금방 친해져. 생각나는 노래 한 수준 해달래요. 생각나는 노래요? 지금 근데 나 진짜 노래 듣고 싶어. 나? 언제 좀 해. 저 교과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오이센트 교과 보고 있어. 교과 부르고 들어왔어요. 맞아요. 한번 불러주면 안 돼요? 교과요? 안 돼요. 제가 다음에 그러면은 준비를 해서 한번 할 수도? 진짜 안 해줄 거예요? 준민이가 부를 겁니다. 저도 부르고 싶지만 여러분 현준이의 놀이공원 커버를 기대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우리 제가 그럼 놀이공원이라는 제목으로 랩 만들면 안 돼요? 어? 알았어. 진짜지? 할 수도? 근데 교과를 어떻게 이렇게 교과? 제가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같은 교과였어가지고. 아 똑같아서? 나 지금 교과 하나도 기억 안 나. 중동고여가지고 교과가 똑같았다고. 그러면 거기 처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대동이라 대한에서 서울 북한에. 네, 한 소절 이렇게 불러보았습니다. 우뚝 솟아 눈 기우는 우리 중동에. 더 있는데? 아니 사실 저는 진짜 현준이가 너무 좋아요. 왜요? 그냥 뭔가 부끄러워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저희 앞에서 보고 싶단 말이에요. 현준이 네. 혼자서 하는 모습을. 근데 교과에 안무 있는 줄 알았는데 안무 없어요. 그냥 제가 한 거예요. 교과 안무 없어요. 아, 근데 뭐 저를 좋아해주면 저도 고맙죠. 아, 제 체해가 비니로 바뀌었다고요? 진짜요? 아니요. 저는 아, 당신 뿐입니다. 비니는 그냥 최근에 좀 비니가 귀엽더라고요. 어, 비니 웃겨요 저는. 비니 맞아요. 비니 진짜 웃겨요. 비니가 웃긴 행동을 많이 해요. 그 저희가 막 한 번씩 이벌을 할 때도 되게 웃긴 그 말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허당미가 넘쳐서 그게 너무 매력이고 귀여운 것 같아. 현준이는 최애가 누구예요? 저요? 저는 저는 없어요. 다 좋아요. 한 명 불러봐요. 딱 한 명? 삼각관계 아니야? 삼각관계? 왜 다 라곤이라는 거야? 라곤이 라곤이래요. 아 사실... 제가 있어서 곤란하다 그러는데? 아 그건 아니고 라곤이 놀리고 싶어서 사실 말 안 했거든요. 아 라곤이 많이 친하죠. 약간 개그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근데 라곤이는 진짜 개그 코드가 없는 거 같아. 그냥. 개그 장벽이 낮아. 그냥 낮은 수준이 아니라 없어. 첨부러졌어 그냥. 아니. 그래서 그냥 제가 웃으면 그냥 걔도 웃어요. 그냥
뭔 일인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웃고 있어. 하고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 들어와서 보잖아. 지도 터져. 진짜 그냥 웃긴 사람이에요. 되게 웃는 사람이죠. 웃긴 사람. 애기라서 그렇대요, 라온이가. 라온이 애기죠. 그건 맞아요. 라온이 애기죠. 진짜 애기. 귀여워요. 자, 그러면 네. 오늘 저희가 라이브를 했잖아요. 맞아요. 혼자 처음으로 라이브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그쵸. 어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긴장돼서. 근데 원래... 옆에서 보는데 막 진짜 막 계속 손을 막 다 어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계속 이러잖아요. 이거 했다고요, 제가? 이렇게 했다고요? 계속 이거 하고 아. 근데 다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긴장해가지고 다음번에 좀 더 잘해볼게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현준이가 라이브 되게 많이 나온 거 알아? 진짜? 너가 막 유닛으로 되게 많이 나왔어. 승관이랑도 하고 우리 셋이랑도 하고 맞아. 라건이랑도 했었나? 라건이랑 둘이 한 적 없어. 오늘도 하고 그리고 사실 현준이가 생일 때 라이브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오늘 혼자 먼저 한 거랑 역시 좀 아쉽긴 하더라고 많이. 반응을 그렇게 하면은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오 맞아. 너는 진짜 영원히 F로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래? 근데 뭔가 좋아. 이게 좀 멋있어요. 티가요? 이게 멋있다고? 그렇대요 여러분. 왜? 자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조금 받아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질문을 날 던져주세요. 던져? 아하. 밥 당연히 먹었죠. 밥 먹었죠. 아 바운스 비주얼 캔 좀 마음에 듭니다. 제가 비주얼. 최초로 시도했었어요. 그 어떤 거죠? 마지막에 비하인드로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가다가 멈춰가지고 나 불렀어? 아 그게 가지고 다른 영상이 아니라 하나도 없어? 아무도 그런 걸 해보신 적이 없대요. 아 진짜요? 제가 먼저 해가지고 찢어버리겠어. 아 그리고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 원래 저 진짜 1분 동안 엔딩 요정했어요 거기서. 아 맞아요. 근데 짧게 나가긴 했지만 1분 동안 안 끊으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진짜 미흡했어. 그래가지고 계속 이러셔가지고 계속 하고 하고 그 다음이 제 차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진짜 멍 때리면서 보내셨어. 대단해요. 와 어떻게 저렇게 계속하지? 현준이 이제 뭐 신기해. 자 현준이 엔딩 포즈 하고 아니면은 맞아. 아니면은 이것도 뭐 있었지? 아 맞아. 안돼 왜? 뭐 이런 거 하거나 뭐 이런 거 하거나 하면 되는데 애매하게 초인종 누르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자동으로 나오는 동작들. 응? 근데 진짜 현준이 바보. 좀 더 똑똑해져 볼게요. 뭔지 그렇게 쉬워. 오늘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너 진짜 좀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좀 다음번에 더 잘 이렇게 재밌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 약간 현준이 옆에서 봤을 때는 아 이제 내가 가면 그래도 잘 해봐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막상 오니까 저도 현준이한테 감긴 것 같아. 그럼 마지막으로 저 매출 한번 매출 하는 거 아니에요? 닭발. 네 닭발을 먹고 아 닭발 싫어요? 싫으면 다른 거 하나 더 이순이 하나만 추천하고 저희도 삼겹살 먹읍시다. 삼겹살? 삼겹살 좋다. 이미 먹어버렸대요. 그 맛 먹었을 때 됐어. 아 먹었을 때 됐지. 네. 그러면은 네. 저는 가겠습니다. 네. 현준이가 이제 또 혼자 이제 마지막 생일 라이브 오케이 생일 라이브를 네. 하기 위해서 마무리 해야 되니까 마무리 합시다. 저는 갈게요. 네. 안녕. 저만 가는 거예요? 같이 갈 거예요. 안 돼요. 안녕. 아니 혼자 해야 된다고 마무리. 안녕. 저는 갈 거예요.
안녕. 안녕. 그치? 고마웠어요. 더 끌어야지 더. 여기 있으니까 그냥 막, 모든 말할 수 있대. 정말 오늘은 제가 많이 긴장했었지만 분명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오늘 좀 재미없게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더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약속. 그리고 그때 못한 생일 그런 것도 얘기해봐요. 생일이요? 생일. 제 생일 6월 6일. 방관부.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더 가르쳐서 오겠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놀이공원 한 소절. 이것도 못하면 안 된다.